소프트너를 준비했어요. 저희 NCJ 소프트너를 올려줄게요. 이제 만약에 소프트너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물에다가 뭐한 5분 정도 담가서 불려주셔도 괜찮은데요. 소프트너는 이제 제품이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바로 할수 있게 잘 불려주는 제품이에요. 쿠션은 45도 각도로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살살살 부드럽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세워서 사용하거나 너무 이제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손톱 표면을 이렇게 표피를 각질을 까낼 수 있어요.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부드럽게 너무 힘주거나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이용해서 살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푸쉬를 한 다음 니퍼를 준비했고요. 니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형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이쪽에 엄지손톱을 이렇게 살짝 대주시고요. 이렇게 가볍게 잡아서 니퍼로 이렇게 늘어진 부분들을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큐티클도 사람에 따라서 양이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테라지움도 있고, 막 이러신 분도 있지만, 저는 사실 항상 관리를 해서 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늘어진 애들만 가볍게 걷어낼게요. 니퍼도 똑같이 원형 잡고 가볍게 진 다음에 45도 각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걷어주시면 되고요. 이는 완전 제거가 목표가 아니고, 손톱 청결이나 관리, 그리고 뭐 늘어진 테라지움, 요런 아이들. 만 제거하셔도 충분히 깔끔합니다. 얘가 너무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뭐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계속 깊게 파는 습관이 생기면 골같이 약간 큐티클 라인이 곪거나 부어오르거나 두꺼워지고 약간 골이 패이게 돼요. 그렇게 변형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또 요아 이렇게 찍어내리게 되면 앞에 뾰족한 부분이 계속 손톱을 자극해서 밑에 생장점, 손톱을 자라나게 관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은 저희가 45도로 각도로 해주지만 또 이렇게 2분의 1반 정도 앞에가 이렇게 고르게 일자로 닿을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내리지 않게 그 부분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있는 거즈 케어를 진행을 할게요. 큐티클 리무버 케어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니퍼 사용하지 않고 거즈를 사용해서 쉽게 할수 있는 걸로 거즈 케어를 준비해 봤어요. 그 다음에는 네일 에센스 오일을 한번더 올릴게요.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셔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 밀어주시면 돼요. 사실 푸션은 45도 각도로 연필 잡듯이 잡아주시고 부드럽게 여기 잔여물들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약국에서 이제 거즈는 많이 판매하니까 사실 지금 같은 거는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내손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거즈를 이제 해서 내가 뭐 니퍼가 없고 또 니퍼 사용을 안 해봐서 피를 내거나 이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관리만 하고 싶은데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즈를 감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중간중간 사실 케어는 다시 해가지고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단하는 게 아니라서 깔끔하게 정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지손톱으로 깨끗하게 제가 푸쇼로 지나갔던 곳들과 사이드를 둥글게 돌리면서 닦아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좀 깔끔한 손으로 관리를 할순 없나요? 해서 이제 짝꿍을 이룰 수 있는 거즈 케어만 진행할게요.
베이스 젤을 약간 컬러감 있는 컬러 베이스 젤 3번. 요즘 제가 이 컬러 베이스의 3번에 꽂혔어요. 컬러 베이스 3번을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얘가 프렌치나 그레할 때 이렇게 컬러 톤을 맞춰줘서, 그리고 베이스 역할도 해주고 또 베이스 컬러 역할도 해주니까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되게 손톱이 깨끗해 보여. 예쁘네. 네일 케어, 드릴 케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네일 갖고 찾아뵐게요. 네.